이번에 학습하실 내용은 교재 147페이지에 나와 있는 12번째 섹션 시나리오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나리오. 예. 시나리오. 시나리오는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네. 예, 보세요. 다양한 상황과 변수에 따른 여러 가지 결과 값의 변화를 가상의 상황을 통해서 예측하는 거죠. 예측. 그 다음에 분석하는 기능인데, 이 재미난 게 뭐냐면요. 그 상황의 결과를 예측 또는 분석하는 건데, 이 결과를 왜 안 써죠? 결과를 표로 출력하는 거예요. 표로. 아까 데이터 표 작업은 어떻게 했었어요? 데이터 표 작업은 입력이 한 개 또는 두 개가 있을 때 출력의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이런 거죠. 지금 반품이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개씩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얘가 19개니까 29개가 되겠고, 얘가 41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됐어요? 금액이? 바뀌었죠? 원래 금액은 이거예요. 19개, 31개일 때는 6693,900원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29개, 41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29개, 41개가 되면 6632,900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원래대로 돼 있을 때 한번 다시 놓고, 원래 값은 그렇고, 얘가 이제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9개, 21개. 여기가 9개하고 21개로 줄었어요. 10개가 줄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6754,900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쉼표 스타일을 찍어주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현재 값이고, 이건 현재 값이고, 이거는 뭐다? 반품이 증가됐을 때 이야기고, 얘는 반품이 감소됐을 때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요거를. 대표님, 이번에 우리 물건을 판매하는데 반품이 증가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감소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얘를 상황에 따라서 한번 시나리오를 꾸며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요렇게 표로 하나 더 출력해 주는 거, 이거를 시나리오라 그래요. 원래는 19개, 31개. 그러면 두 개만 변동되는 게 아니라 10개도 변동될 수가 있겠죠? 20개도 변동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변동이 되면 뭐를 알고 싶은 거예요? 수익률을 알고 싶은 거예요? 매출액을 알고 싶은 거예요? 매출액 합계를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것도 여러 개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 수량이 10가지가 들어가면 결과도 20가지, 10가지, 20가지, 21가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단순히 그냥 입력값에 따른 출력 하나만 보여줄 수도 있고, 그거는 주문하기 나름이겠지.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꾸며보는 거야. 시나리오. 자, 그러면 이제 그 시나리오를 꾸미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우리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시나리오를 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를 먼저 만들어 놔야 돼. 우리가 이제 글을 쓰잖아요. 그렇죠? 드라마 대본을 쓰잖아요. 그러면 시나리오를 꾸며 볼 거 아니야. 지금 배우 두 사람이, 남녀 주인공 배우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잘 행복하게 사는 시나리오를 꾸며 볼 수도 있고, 티격태격 쌓여서 원수가 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또 제3자가 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보여주면, 아, 요즘 독자들은 이런 시나리오를 좋아해 라고 하면, 그렇게 드라마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지. 내 맘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래서 데이터에 가시면 가상분석 안에 시나리오 관리자가 있어요. 시나리오 관리자, 얘를 먼저 실행할 겁니다. 근데 실행할 때 중요한 거는 요 두 개가 변동되는 거죠.
얘가 두 개가 변동되는 거잖아요. 문제지는 얘가 두 가지가 변동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요렇게 두 개를 블럭 잡고 가시면 수월해요. 근데 굳이 안 그래도 돼. 아무데나 클릭하고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또 하나. 시나리오 문제에서는 셀 이름, 셀의 이름을 설정하는. 이름 상자라고 하죠. 이름 상자. 셀의 이름을 설정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쉽게 말해서 여기서는 지금 2의 네 번째 셀과 2의 다섯 번째 셀이 바뀌는 거거든요. 2의 네 번째 셀과 2의 다섯 번째 셀의 입력이 변경되면 저 아래 H의 14번째 셀, H의 14번째 셀의 결과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게 여기 관건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셀 주소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셀의 주소를 이름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 이 문제에서는 유난히 그게 많이 나와요. 우리 문제 뭐라고 써있냐면, 시나리오 이름은 수익률의 증가, 수익률의 감소, 이렇게 나와 있고, 이때 물품 A와 물품 B에, 물품 A와 물품 B에 대한 반품 수량에 대해서 증가되는 경우가 있고 감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반품 수량이라는 2의 네 번째 셀, 2의 다섯 번째 셀을 이 책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A 반품 수량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해 놓고 사용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2의 네 번째 셀, 이번 2의 네 번째 셀의 이름을 A 반품 수량, 이렇게. 예. 그 다음에 2의 다섯 번째 셀의 이름을 B 반품 수량,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H 14번째 셀 이름을 매출액 합계라고 이름을 정의하라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런데 이 시나리오의 문제에서는 셀의 이름을 지정을 먼저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상관은 없어요. 나중에 해도 상관없는데, 예를 들면 이 시나리오 가상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여긴 지금 안 나와 있는 요약이라는 명령을 걸어야 되거든요. 아직 시나리오가 안 만들어진 게 요약이 안 나오는 건데, 이렇게 추가를 해서 뭐를 만들고 나면 여기 요약이라고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이 요약을 누르기 전에 이름을 꼭 정의해 놓으셔야 돼요. 요약을 누르기 전에는 반드시. 그러면 시나리오 만들고 나갔다가 이름 바꾸고 또 다시 시나리오 들어왔다가 마지막에 요약을 누르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름을 정하고 들어오면 시원하지. 순서가. 예. 그럼 여기다 클릭해놓고 색깔을 좀 바꿔보고 본다면, 여기다 선택해놓고 여기다가 A 반품 수량, 이렇게 이름 정의를 하자 이거죠. 우리 이름 정의하는 건 배우셨잖아요. 셀을 클릭하고 또는 셀에 여러 개 셀을 블럭을 설정한 후에 이름 상자에다 이름을 정의하면 되죠. 원래는 이렇게 정의해도 되고, 수식에 들어가서 이름 관리자, 이름 정의하는 곳에 가서 여기다가 A 반품 수량 하고 이렇게 적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근데 가장 쉬운 거는 그냥 이름 상자에다가 A 반품 수량 엔터 치고, 여기다가는 또 다른 색깔로 좀 바꿔서 여기는 B 반품 수량이라고 이름을 정의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 합계라고 하는 요 H14번째 셀 여기다가는 또 다르게 이름을 한번 정의하자 이거죠. 매출액 합계
매출의 합계라고 이렇게 이름을 써서 엔터를 쳐주면 여기 이름 상자에 이름이 세 가지가 들어갔으니까 수월할 거 아니냐 이거죠. 이렇게 정의하고 가는 게 제일 편하다. 제일 편하다 이거죠. 이 셀을 선택하고 이름 상자에다가 클릭해서 이름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 앞부분에서 학습했었어요. 셀 서식 지정하는 과정에서 셀 이름을 정해야 하는 과정은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불편함 없이 잘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시나리오 문제. 시나리오 문제에서는 시나리오 이름을 설정하는 과정이 나와요. 먼저 그 시나리오 이름이 한 개가 될지 두 개가 될지 세 개가 될지 100개가 될지는 몰라요. 근데 100개까지는 정의를 못하고 시나리오는 뭐 30개 내지 그렇게만 정의를 하는데 시나리오 이름을 먼저 설정하라고 나와요. 그게 두 가지가 있죠. 수익률의 증가, 수익률의 감소 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으라고 돼 있어요. 이때 그 시나리오 안에서는 어떤 게 변동이 될 거 아닙니까? 등장인물이 누구냐 이거죠. 그 등장인물은 바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등장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기 2의 네 번째 셀과 2의 다섯 번째 셀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이 시나리오 결과가 달라지는 거지. 달라지는 거지. 예. 그리고 이제 그 시나리오에서 이제 입력값에 셀 주소를 지정을 하는 과정에 나오죠. 한번 해봅시다. 아무데나 클릭하고 가셔도 되고요. 얘를 블럭 잡고 가셔도 되는데 먼저 클릭해보고 가볼게요. 아무데나 클릭해놓고 데이터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아무것도 없으니까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 겁니다. 이름은 A 뭐라고 되어 있죠? 수익률의 증가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시나리오 순서가 시나리오의 수익률의 증가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수익률의 감소예요. 이 두 개가 변동이 안 됩니다. 꼭 순서대로 잘 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변경되는 셀은 뭐예요? 제가 마우스로 클릭한 자리 여기 얘가 변동되는 거니? 아니죠? 요 두 개잖아요, 두 개. 요 두 개가 변동되는 거잖아요. 마우스로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또 클릭해도 되고 그냥 두 개를 드래그해도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먼저 두 개를 블럭을 잡아놓고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가서 시나리오를 하나 추가하겠다고 누르면 알아서 변경되는 셀이 글로 지정이 돼요. 수월하겠죠 그러면.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데나 클릭하고 오셔도 상관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시나리오를 하나 만드는데 이때 변경되는 셀은 제가 클릭하고 온 게 아니라 여기 두 군데다 라고 지정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도 되고요. 이렇게 확인 눌러야 되죠. 그렇죠? 확인 눌러야 되겠네. 그럼 얘가 얼마로 변한대요? 얘가 얼마로 변해야 돼? 문제지 뭐라고 써 있어요? 10개씩 감소시키래요. 19, 31인데 10개를 줄이면 9개하고 21개가 되죠? 이렇게 줄여래. 줄이래. 그리고 확인 눌러도 되고 추가 눌러도 되고. 추가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조금 전에 시나리오를 하나 추가하는 화면이 있었죠? 그 화면은 자동으로 갑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시나리오 하나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이때 추가 누르면 되는 거죠. 아까 방금 전에 거기서 추가를 눌러도 되고 추가 누르면 이번에 이름은 뭐다? 수익률의 감소라는 이름이죠. 띄어쓰기 잘하시고 변경되는 셀은 조금 전에 우리가 드래그한 거 두 가지 그대로 있으니까 이건 건들지 마세요. 달러 표시가 있든 없든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확인 눌러야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 시나리오가 수익률이 감소가 됐으니까 책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10개씩 증가시키래요. 19, 31개가 아니라 29, 41개로 늘리라는 거죠. 그렇죠. 확인. 이제 추가할 필요는 없으니까 확인 눌러야 됩니다. 그럼 이게 두 가지가 일단 해결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 해결됐는데 이때 요약 버튼 누르고 하기 전에 요약 버튼 눌러서 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 누르기 전에 반드시 여기에 이름이 정의되어 있어야 돼. 이해되시겠죠? 예. 가상분석 시나리오 관리자에 가서 시나리오를 다 추가했어요. 꾸며놨는데 최종적으로 요약 버튼 누를 건데 요약 버튼 누르기 전에 이름을 정의한 글자로 들어가게끔 다 세팅을 미리 완성을 해야 돼요. 요약 누를 겁니다. 자, 책에서는 매출액 합계가 변동되는 걸 원했는데 여기서는 수익률도 껌뻑거리고 매출액 합계도 껌뻑거리죠. 그럼 우리는 수익률을 신경 안 쓸 거니까 매출액 합계만 다시 클릭하세요. 그러면 아까 얘는 껌뻑거린 게 사라져요. 얘만 바뀔 거다 이거죠. 매출액 합계만.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가 시트가 하나 생겨요. 화면 하단에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에서 이 작업을 했는데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이란 시트가 하나 더 생성이 된 겁니다. 아까 제가 요거는 거꾸로 보여드렸잖아요. 증가되는 거와 감소되는 이야기를 따로따로 했는데 반품이 감소되면 수익이 증가될 테고 반품이 증가되면 수익이 줄어들 텐데 현재 값은 요거고요. 요 두 가지 상황을 꾸며본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요렇게 표로 일목요연하게 나온 거죠. 얘는 현재 값이에요. 그리고 반품이 줄면 수익이 증가된다는 얘기고 반품이 늘면 수익이 감소된다는 얘기 두 가지를 쫙 표현해 준 거죠. 그렇죠. 요렇게. 예. 기출 01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 이율이 10.75%로 되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바뀌나 봐요. 10%로 바뀔 때가 있고 11.5%로 바뀔 수가 있나 봐요. 기간은 동일한데 그럼 만기 금액이 바뀌겠죠. 지금 당연히 여기는 당연히 10.75%로 되어 있는데 이때 얼마로 되어 있다? 660 7163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가 10%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바뀌네요. 이렇게 661279 이렇게 바뀌고 얘가 11.5%로 바뀌면 금액이 또 올라가죠. 670 6710 152로 바뀔 거 아닙니까? 원래는 10.75%인데 요렇게 표를 좀 만들어주자 이거지. 이렇게 표를 만들어주자 이거죠. 그럼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시나리오 문제에서는 이름을 설정하고 셀 주소를 지정하는데 셀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나오지만 셀의 주소를 변경해서 이름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꼭 보셔야 돼. 뭐라고 써있나 볼까요? 시나리오 이름은 이율 10%와 이율 11.5%라는 이름으로 정의해놨어요. 그런데 여기 10.75%라고 하는 B의 네 번째 셀을 이율이라고 정하래. 이율. 그 다음에 결과셀 666만원 나온 자리 여기는 만기금액이라는 이름을 정하래요. 여기다 셀에다 클릭해놓고 이름 상자에다가 뭐라고 쓴다? 이율이라고 쓰고 만기금액 660만원짜리 B의 여섯 번째 셀에는 만기금액이라고 이름을 정의하라는 얘기죠. 그쵸? 입력의 이름은 이율이고 출력의 이름은 만기금액이야. B의 네 번째 셀, B 여섯 번째 셀이 아니라 셀 주소로 나오는 게 아니라 셀 주소가 아니라 이름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래 놓고 나서
입력값이 바뀌면 출력이 바뀌는 거니까 여기다 클릭하고 가셔도 되고, 아까 그랬죠? 아무데나 클릭하셔도 되고. 이번에 한번 클릭해보죠. 뭐 가상분석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가서 추가할 겁니다. 추가. 이때 시나리오 이름은 이율 10% 띄어쓰기 잘 하셔야 돼요. 이율 10% 아율이라고 썼네. 예. 이율 10% 그리고 변동되는 셀은 아까 제가 클릭하고 갔으니까 그대로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지금 몇 프로로 바뀐다고요? 10% 0.1이라고 써도 돼요. 10%가 0.1이니까 0.1이라고 쓰셔도 되고 10%로 쓰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책에서는 0.1로 입력했네요. 이제 추가해 볼게요. 아까는 확인 가서 추가 눌렀는데 바로 추가 눌러보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다? 이율 11.5%라는 이름으로 11.5%라는 이름은 길어요. 그렇죠? 변경되는 셀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니까 확인 눌러서 얘가 이제 10.75%가 아니라 11.5%니까 0.12로 써도 되고 0.12로 써도 되고 아니면 11.5%라고 입력하셔도 되고 이제는 확인 눌러면 되겠죠? 그럼 시나리오 두 가지가 만들어졌어요. 아까 이름도 정의했고요. 시나리오도 다 완성했으니까 요약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요약만 하면 돼요. 이때 결과 셀은 어디다? 자기가 알아. 웬만하면. 왜냐면 여기는 25만원 10.752 숫자만 들어가 있는데 여기 만기 금액에는 저 위에 수식 입력줄 보시면 FV라는 무슨 이상한 함수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결과라는 걸 알아. 알아. 그래서 확인만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기출공이라는 시트, 기출공이라는 시트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된 결과가 하나 더 생겼죠. 시트가.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되는데 이런 시나리오와 이런 시나리오에 의해서 입력값에 따른 결과값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실제 데이터가 바뀐 건 아니에요. 원래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가 돼 있는 거예요. 입력값 그대로 유지가 돼 있는데 결과를 가상으로 출력을 따로 해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우리가 엑셀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작업을 할 때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요 삽입 작업을 하는 거. 삽입 작업을 하면 현재 시트 현재 상태에서 왼쪽 또는 위쪽에 생성이 돼요. 무슨 얘기냐? 제가 여기에서 5번 줄에다 넣고 삽입을 누르면 빈 줄이 위에 생겨요. 5번 줄에다 넣고 제가 삽입을 누르면 5번이 내려가고 5번 내 자리 위에 하나 생기는 거예요. B에다 놓고 삽입을 누르면 내가 밀려나면서 내 앞에 생기는 거예요. 삽입은. 무슨 얘기냐면요. 기출01에서 명령을 걸었더니 시나리오 요약이 왼쪽에 생겼죠. 시트가. 위치가 지금 기출01 왼쪽에 생겼잖아요. 문제 한번 볼까요? 그 검정색 화살표, 파란색 화살표인가? 네 번째 그 화살표를 보면 위 시나리오에 의한 결과 요약 보고서는 현재 시트 뒤에 위치시키도록 하래요. 원래는 새로 생성되면 앞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앞에. 왼쪽에. 현재 기출01 왼쪽에 생겼잖아요. 얘를 여기다 두지 말고 기출01 오른쪽에다 두래요. 그럼 얘를 마우스를 끌어다가 이렇게 끌고 하면 화살표가 바뀌어요.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요. 기출공인을 오른쪽에다 놓으면 위치가 바뀌죠. 바꿔놓으라는 거예요. 안 바꾸면 틀린 거예요. 다 잘해놓고 안 바꾸면 틀린 거라. 시트 옮기는 건 쉬워요. 마우스를 끌어다 놓으시면 화살표가 움직이니까
하고 샥 움직여줍니다. 기출공일 오른쪽에 위치시키래. 그렇죠? 바로 뒤에. 요거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섹션 12번 문제 기출 02번 가봅니다. 기출 02번. 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네요. 시나리오는 두 개예요. 200원 인상, 아, 인하, 그리고 200원 인상이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고요. 이때 버스 요금이 1,500원인데 200원 낮춰서 1,300원으로 설정해보고 200원 높여서 1,700원으로 설정하는 두 가지, 한 가지죠. 그렇죠? 아까는 얘가 하나 바뀌는 거죠? 그 전에 했던 건 어떻게 했었죠? 두 가지가 바뀌는 거죠? A와 B에 관한 입력값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바뀌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했던 거는 한 가지만 바뀌는 거고요. 지금 문제도 한 가지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이름 지정하라는 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름 지정하라는 말은 없죠? 그럼 그대로 하시면 돼요. 가상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추가. 그럼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200원 인하라고 쓰면 되고 당연히 변경되는 셀은 제가 클릭하고 왔으니까 그대로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예. 그럼 1,500원이 아니라 1,300원으로 인하를 시켜야 되겠죠. 확인 누르시고 나서 추가하셔도 되고 바로 추가하셔도 되고 이번에는 200원 인상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는 셀은 아까 그대로 유지하고 확인 누르고 1,500원이 아니라 1,700원으로 200원이 인상된 상태로 입력한 후에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 했어요. 그렇죠? 이제는 뭐 이름 정의하는 거 없으니까 바로 요약 들어가면 되겠네요. 바로 요약 들어가면 되죠. 이때 뭐가 바뀌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써 있잖아요. 버스 요금 1,500원 자리가 아래와 같이 변동되는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출력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영업이익이 무조건 세팅돼 있었는데 영업이익률이 영업이익으로 바꿔서 해야 되죠. 그렇죠? 확인 누르시면 되죠. 그래서 결과하고 어떻게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죠. 결과. 우리 결과 문제지에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아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셀의 이름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율이 변동되면 만기금입이 변동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B의 네 번째 셀이 변경되면 B의 여덟 번째 셀로 결과가 바뀐다. 이렇게만 나오니까는 답답한 거지. 근데 어차피 이름을 정해놓고 하라는 문제는 없었으니까 이대로 두셔야 돼요. 이대로 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지에서 여기가 버스 요금, 여기가 영업이익, 이름을 정의하라 그러면 이름을 정의해야 돼요. 여기다가 버스 요금, 그 다음에 여기는 영업 이익. 자동으로 안 바뀝니다. 자동으로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시트 있죠. 지금 시트 요약 3이라고 된 이 시트 있잖아요. 이 시트를 오른쪽 눌러서 삭제하셔야 돼. 지금은 이게 정답이지만 이름을 모르고 정의를 못했어. 나중에 했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다 그러면 이거를 삭제하셔야 돼. 삭제하시고 나서 여기에서 다시 요약을 누르시면 돼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바뀐 거로 나오는 거지. 그 요약하기 전에 꼭 이름을 정의해 놔야 돼요. 지금은 정의하는 문제가 아니라 연습해 본 건데 예. 실기는 이렇게 하는 거고 필기 시험에는 주로 어떤 게 나오냐면요 이것도 나오더라고요. 자, 요 시트를 한번 보세요. 무작정 따라하기 여기 앞에 있는 거 얘를 한번 보세요. 이 결과를 보여줘. 이 결과를 보여주고 뭐라고 하냐면 이 현재 시나리오 요약에서는 시나리오의 종류가 세 가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물어요. 아니죠. 두 가지죠. 얘는 현재 값이란 뜻이고 수익률의 증가라는 것과 수익률의 감소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들어간 거죠. 얘는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얗잖아. 얘도 보시면 요게 시나리오죠? 얘는 현재 값이란 뜻이죠. 현재 값이 요런 건데 이렇게 이 시나리오가 두 가지가 만들어졌을 때 결과가 이렇게 변합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시나리오가 아니고 요것이 시나리오죠. 그렇죠? 두 가지. 얘가 필기시험에 나오더라고요. 현재 이 시트에서는 시나리오가 세 가지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틀린 말이다라는 얘기죠. 두 가지다라는 얘기지. 그거만 기억하시면 뭐 필기 문제도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예. 지금 153쪽에 보면 아까 시나리오 요약 2번 했던 건데요. 여기에 이율이라고 먼저 이름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만기 금액이라고 이름을 정의하고, 이런 식으로, 예. 이름을 먼저 정의하고 나서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가서 시나리오를 꾸미고 입력 값을 변동시키고 요약을 정리하면 된다는 얘기죠. 최종적으로 요약하기 전에 뭐부터? 이름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셔야 되고, 이름 정의를 못했다 그러면 요약 누르지 말고 닫고 나서 이름을 정의한 후에 그리고 다시 요약을 누르면 된다라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순서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